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가민 마이티입니다. 오늘은 테일즈런너 리볼트가 드디어 생겼어요. 한번 튜토리얼부터 예고편부터 한번 봅시다. 드디어 생겼네요 진짜. 이곳은 아름다운 도어나라. 이곳 사람들은 동화를 읽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과연 도서관 깊은 곳 금지된 책 속에서 어둠의 존재 심이 나타났다네. 심은 우리의 소중한 동화들을 파괴했어. 어두운 밤이 지나 심이 사라졌을 때는 이 많은 동화들이 파괴된 뒤였지. 그렇게 지금 자네를 런너들의 힘이 필요한 거네. 그러네. 야 언니 왜 이러니? 런너들의 힘으로 뒤틀린 동화 세계를 바로 잡아주지 않겠나? 민성우님 어서오세요. 게임 오! 이 소리 그거 아닙니까? 오! 테일즈런너 리볼트가 없었을 때는 추천 고마워. 맨날 컴퓨터로만 했는데 드디어 모바일로 생기는군요. 신기해요. 근데 이게 다, 저 매니저. 근데 매니저는 그냥 드릴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드릴 수가. 자, 일단은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로딩이 엄청 길어요. 아, 로딩이 왜 이렇게 길지? 잠깐만 올릴게요. 잘못했다. 잘못 눌렀다. 이제 설마. 에이. 설마. 진짜 신고했겠나? 바로 올려지고. 페이스북. 100만 불짜리 다리.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하는 초원은 친구들이 많은 골목 대장이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밍밍. 중국에서 온 무술신동. 밝고 꾸밈없는 성격으로 모두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똑부러진 꼼꼼함에 덜렁거리는 초원이를 챙겨준다. 아, 그냥 얘가 좋겠다.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우리 편 파이팅! 아 이거 빨리빨리 준비하고 달리자구.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안녕. 언제든 도전해봐. 다들 준비해주세요. 우리 편 파이팅! 제 이름은 캡처로 하겠습니다.
시원한 달로. 점. 9번 아니야? 그치? 9번이지? 눈 너무 쓰고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왼쪽, 왼쪽. URIXX 아니야? 와우. 윤성호, LUBI, 윤성호님 어서오세요. 이곳은 테런 빌리지. 앞으로 내가 지내게 될 공간이야. 이곳은 너만의 스타일을 꾸미고 난 게임에 유용한 대조들을 생산할 수 있어. 여기는 마이든이야. 캐릭터를 꾸미고 강하게 만들 수 있어. 궁금하고 이따가 들어가봐. 너가 생각할수록 마이론같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물들이 많아졌다. 이상한 영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화살표가 가리는 곳을 클릭해. 먼저 친환경 신발 제조기를 설치해보자. 화살표가 가리기는 별도는 이유야. 잘했어. 이제 건물에서 생산해볼까? 방금 설치한 건물을 선택해봐. 역시 잘하네. 참, 캐릭터 캐릭터가 있어야 생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도. 생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생산하자. 생산 중인 건물을 선택해봐. 축하해. 신발을 생산하는데 성공했어. 자, 테런 빌리지 가이드는 여기까지. 나머지도 센스 있게 잘할 수 있지?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나중에 봐. 오, 좋네. 이제 리볼트라는 게 생겼으니 그럼 바로
끝내주는걸. 다음 갑시다. 50개라도? 오빠도 친구는 뭐야? 이런 맵이 있었나? 이런 맵이 있었나요? 오늘은 테즈런너 리볼트 튜토리얼하고 좀 맵 많이 하고 맵 한 5판 정도만 달리고. 이런 앱 만들어줘서 진짜 정말 이런 앱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아하고 한번 팜이나 마을림 들어가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저는 아 됐고 그만하죠. 팜에 가볼게요.
110km 걸어 달려가. 비슷한 실력의 플레이어를 찾고 있어요. 왕국 똥필 숲속 원덕조로 은유은유 시원한 난로. 이름은 뭐냐 솔직히. 기분 좋은 것 같지? 알콜님 어서 오세요. 아, 깸짱님 어서 오세요. 4레벨. 또 다이어트. 어, 우와, 갑자기 1160. 갑자기 1160이 됐네.
거야. 겁쟁이 사자. 이거 1등 하면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2등이나 1등 할 때까지 이걸 하겠습니다. 어? 잘못 봤다. 그냥 할게요. 랩업 했나? 그리고 이거 엄청 좋네요. 리볼트.
있어. 여기는 마이든 약 캐릭터를 꾸미고 강하게 만들 수 있어. 궁금하면 이따가 들어가봐. 너가 생각할수로 마이든 같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물들이 많아. 사람들 영향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화살표가 가리는 곳을 클릭해. 먼저 친환경 신발 제조기를 설치해보자. 화살표가 가리기는 별표는 이유야. 잘했어. 이제 건물에서 생산해볼까? 방금 설치한 건물을 선택해봐. 역시 잘하네. 참, 최적인 캐릭터가 있어야 생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도. 생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질문 시간이 없으니 빨리 생산하자. 생산 중인 건물을 선택해봐. 축하해. 신발을 생산하는데 성공했어. 자, 테론 빌리지 가이드는 여기까지. 나머지도 센스 있게 잘할 수 있지?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나중에 봐. 오, 좋네. 이제 리볼트라는 게 생겼으니 그럼 바로 9번 아니야? 그치? 9번이지? 문 옆면 쓰기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왼쪽, 왼쪽. URIXX 아니야? 와우. 윤성호, LUBI, 윤성호님 어서오세요. 이곳은 테런 빌리지. 앞으로 내가 지내게 될 공간이야. 이곳은 너만의 스타일을 꾸미거든. 게임에 유용한 재료들을 생산할 수 있어. 여기는 마이든이야. 캐릭터를 꾸미고 강하게 만들 수 있어. 궁금하면 이따가 들어가봐. 너가 생각할수록 마이든 같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물들이 많아. 사람들 영향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화살표가 가리는 곳을 클릭해. 먼저 친환경 신발 제조기를 설치해보자. 화살표가 가리기는 별표는 이유야. 잘했어. 이제 건물에서 생산해볼까? 방금 설치한 건물을 선택해봐.
역시 잘하네. 참 소속적인 캐릭터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니 참고해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성장하라. 소속적인 건물을 선택해봐. 축하해. 신발을 성장하는데 성공했어. 자, 테런 빌리지 가이드는 여기까지. 나머지도 센스 있게 잘할 수 있지.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나중에 봐. 오, 좋네. 이동이나 일단 할 때까지 이걸 하겠습니다. 어? 잘못 왔다. 그냥 할게요. 저 매니저. 매니저. 근데 매니저는 그냥 드릴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드릴 수가. 자, 일단은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로딩이 엄청 길어요. 아, 로딩이 왜 이렇게 길지. 잠깐만 올릴게요. 어, 잘못했다. 잘못 눌렀다. 이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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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진짜 신고했겠나? 바로 올려지고. 어? 아, 페이스북. 100만 불짜리 다리.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하는 초원은 친구들이 많은 골목 대장이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밍밍. 중국에서 온 무술신동. 밝고 꾸밈없는 성격으로 모두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똑부러진 꼼꼼함에 덜렁거리는 초원이를 챙겨준다. 아, 그냥 얘가 좋겠다.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자, 일단은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로딩이 엄청 길어요. 아, 로딩이 왜 이렇게 길지. 잠깐만 올릴게요. 어, 잘못했다. 잘못 눌렀다. 이제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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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진짜 신고했겠나? 바로 올려지고. 어? 아, 페이스북. 100만 불짜리 다리.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하는 초원은 친구들이 많은 골목 대장이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밍밍. 중국에서 온 무술신동. 밝고 꾸밈없는 성격으로 모두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똑부러진 꼼꼼함에 덜렁거리는 초원이를 챙겨준다. 아, 그냥 얘가 좋겠다.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우리편 파이팅! 아, 이거 빨리빨리 준비하고 달리자고.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안녕. 언제든 도전해봐. 다들 준비해주세요. 우리편.
100만 불짜리 다리. 무슨 일이든 낮춰서 하는 초원은 친구들이 많은 골목 대장이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밍밍. 중국에서 온 무술신동. 밝고 꾸밈없는 성격으로 모두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똑부러진 꼼꼼함에 덜렁거리는 초원이를 챙겨준다. 아가 얘가 좋겠다.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우리편 파이팅! 아 이거 빨리빨리 준비하고 달리자고.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안녕. 언제든 도전해봐. 다들 준비해주세요. 우리편 파이팅! 제 이름은 캣처로 하겠습니다. 시원한 달로 점. 성호님 어서오세요. 이곳은 테럼비